말 세 마리 뭐 하실라고? 네, 경마장에 데려가서. 야 진짜 미치셨고요. 그럼 바로 이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지난번 주제에 이어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현실로 마비노기 아이템 세 가지를 가지고 나올 수 있다면 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이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셨고요. 자, 일단 제가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마비노기 아이템 중 세 가지를 가지고 나왔나면 역시 이거 아닐까. 순간이동책 첫 번째, 순간이동책, 그 다음에 두 번째 환생 포션, 그 다음에 세 번째, 아 세 번째가 완전 회복 포션이 있었으면 좋겠어. 완전 회복 포션 대충 뭔지 알겠죠 여러분들. 일단은 순간이동책은 누구나 다 공감하실 겁니다. 아무래도 순간이동책은 이 한번 밟아만 이 등록만 해놓으면은 두근두근 메이드복이래. 누구냐 진짜. 어? 아, 이 순간이동책은 등록만 해놓으면은 언제든지 그 여행장소를 다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진짜 저는 나중에 한번 미국 같은 데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순간이동 딱 밟은 다음에 딱 순간 등록해놓으면 한국이랑 미국을 그냥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거야. 되게 좋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뭘 할 수 있다. 진짜 너무 좋다. 그리고 환생 포션은 뭐 굳이 말 안 해도 다들 아실 겁니다. 환생 포션은 왠지 알죠? 된 다음에 20살, 20살로 돌아가고 싶은데 당연히 군필자니까 20살 당연히 군대 다시 가는 거 안 되고요. 몸만 20살로 어려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몸만 20살로 젊어지는 거야. 알았지? 절대로 막 군대 다시 가야 되는데 뭐 이러면 안 되고요. 아시죠? 최대가 17살이라고? 그냥 20살이라 하자. 17살 하면 술도 못 먹잖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전 회복 포션은, 아 완전 회복 포션 같은 경우에는 좀 고민되는 게, 좀 지금 현재 몸이 뭐 엄청 좋은 거 아니지만 막 아픈 거라든가 그런 게 좀 싹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거 한 잔 다 마시고 무한담물처럼.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뽑아왔습니다. 자, 오늘 한번 또 어떤 의견들이 있는지 한번 이제 한번 얘기를 이제 시청자분들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먼저 얘기를 해보시겠습니까? 하는 게 좋다고 제가 먼저. 야 우리 여러분들 그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분 사탄, 너 사탄 버드님께서 먼저 의견을 이제 한다고 하셨고요. 자 일단 마이크 한번 켜볼까요? 켜보세요 마이크 한번. 네 안녕하세요 버드네임입니다. 아 버드네임님 지난번에 3화 너무 잘 봤습니다. 우리 우리 시청, 저희 로젠단 사이에서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4탄으로 이제 불리시는 버드네임. 자 오늘은 어떤 의견을 가져오셨습니까? 오늘 궁금하네요. 네 먼저 일단 제가 가져온 물건들은 네네 처음에는 네. 이제 그 엘리트 영웅 카드 하나랑 엘리트 영웅 카드? 네. 오 오케이. 나오의 영원석 하나. 나오 영원석 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로니 이제 호루라기 그걸로 하겠습니다. 블로니 되게 특이한 거 오늘 뭔가 이를 갈고 왔다. 뭔가 있다. 이거 지금 아 뭔가 있다. 아 맞다. 여러분 참고로 하나에 하나밖에 안 됩니다. 뭐 대량 가져온다 이거 안 됩니다. 자 한번 물어볼까요? 먼저 엘리트 캐릭터 카드 뭐죠? 이제 일단은 엘리트 카드를 가지고 오면은 네. 일단 엘리트 영웅의 능력을 가진 밀레시안을 한 마리 만들 수 있습니다. 네. 한 마리였다 한 명. 아 또 이 사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사람 또 인신매매야. 또 이거 인신납치 또 하네 이거. 아, 지난번에 그러더니만 인신매매는 아닙니다. 인신매매. 어디 들어오시다 끝까지 들어오시다 한번. 예 엘리트 카드 그 밀레시안 이제 영웅 재능을 가진 이제 밀레시안을 만들면은 또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끝까지 들어오자 한번. 오케이 좋아요. 이번에는 좀 사탄적인 게 아니라 네네. 일단 제가 이제 그 뒤에 나올 이제 물건들이 이제 얘한테 같이 쓰려고 이제 저도 이제 빌드업을 한다 지금 쌓아놓는다. 네. 오 좋아요. 네. 계속 얘기해주세요 한번. 자 이건 이제 생성했어.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였죠? 나오 영웅석이었나요? 예 나오 영웅석입니다. 일단 윌레시안이 처음에 이제 1렙 누렙 1렙이 되면은 일단 피통이 너무 얇습니다. 뭔가를 하려면 이제 좀 불안도 하고 네네. 이제 나오 영웅석으로 이제 살려주면서 나오도 볼 수 있고 막 그런 용도로 쓰려고 나오 영웅석을 가지고 온 겁니다. 아 뭔가 이거 약간 여기서 평탄데 뭔가 수상해. 뒤를 봐야겠어 아무래도. 뒤에 게 제일 마지막이 뭐였죠? 아 블로니 호루라기입니다. 자 블로니 호루라기. 오케이 좋습니다. 블로니 호루라기 그 일단 특징이 뭐죠? 모르는 사람들 위해서 한번. 일단 블로니 호루라기는 이제 추억담 이제 두 번째 걸 깨면은 이제 블로니가 주는 이제 펫 소환 호루라기입니다. 네 펫 소환 호루라기요. 무슨 펫이죠? 일단 블로니 그 뭐였지? 그 뭐 페어리 그 펫 있잖아요. 아 네네네네. 예 그걸 이제 소환하는 건데 이번에는 진짜 제가 좀 약하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들어봅시다. 그래서 자 소환을 네. 해. 네. 일단 소환을 하면 그 페어리 펫은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네네 좋아요. 이제 밀레시아는 그 펫을 태운 다음에 이제 해외로 나가가지고 일을 시키는 겁니다. 아니 미쳤어. 해외 일을 시키는 겁니다. 아 뭐야 진짜 해외 그냥 노동자 보냈다는 거 아니야 이것도 진짜. 일단 당신 사람이야 당신이? 비싸고. 일단 비행기 값은 너무 비싸고 일단 페어리 펫을 태우고 날려 보내면 이제 금방 이제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페어리 펫은 이쁘지 않습니까? 또 네. 귀엽고. 야 이걸 또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엘리트 카드를 사와서 애를 생성한 다음에 죽을 수도 네. 있으니까 나오 하나 주고 그 다음에 페어리 펫 블론이 호루라기 부려서 페어리 펫 살아 실어가지고 해외를 보내서 해외에서 돈 벌어온다. 이제 네, 맞습니다. 그럼 아마존에 택배 상하차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 그건 아닙니다. 일단 제가 엘리트 카드를 뽑은 이유가 네. 어떤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디바를 써가지고 일단 노래도 시킬 수 있고 마스터 셰프를 해가지고 요리도 할 수 있고 트레저 헌터에서 고고학도 할 수 있습니다. 아 저기요 버드레님 죄송한데 본인이 뭘 할 생각은 없어요? 자꾸 다 시키고 있어 근데 본인이 뭐 할 생각 없어요 이거? 이거 이번에 템을 가지고 오는 것들은 일단 저에 대한 이로운 거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저한테 이제 행복감을 주기 위한 야 그런 것들 그런 물건들을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야 진짜 이거를 이렇게 또 어디 사탄 역시 안 죽는다 진짜 이거 어디서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했는지 진짜 밀레시안이 빡쳐서 그만둘 수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해외에서 연락 끊으면 쪽 아닙니까? 절대 안 그럽니다. 일단 제가 생성한 애들이기 때문에 절대 저를 배신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럼 따지면 뭐 아들 하나 생성해가지고 보내는데 이게 해외로 보내가지고 일만 시킨다는 거 아니야 지금? 아 일을 시키는 건 아닙니다. 돌아와서 같이 놀고 이제 술 한 잔도 하면서 그렇게 놀 겁니다. 아 그럼 또 술 한 잔 하기 위해서 또 해외에서 날라오라고 또 왔다 갔다 하라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페어리 펫을 태우고 어차피 이동하는 건 페어리 펫이 해줍니다. 이야 세상에 세상에 밀레시안 인권은 없다 역시. 아 네 알겠습니다. 좋다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의견 정말 감사드리고요. 진짜 사악한 이거 이것도 심지어 약하다고 했는데 센 거는 원래 뭐예요? 센 거는? 센 거 뭐 생각 있어요? 센 거는 아 근데 이거 말하면 진짜 좀 아, 밀레시안 인권 문제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정확히는 뭐였냐면 네. 제가 일반 영웅 카드 하나 일단 제로 영웅 카드 하나 네 이제 엘리트 영웅 카드 하나 이렇게 세 개를 준비했었습니다. 야 처음에. 진짜 딱 봐도 느낌이 오네. 노예 세단이야 말고 완전 일단 그것까지 준비했었는데 이거는 진짜 욕을 많이 먹겠구나 해가지고 이거는 지금 얘기만 들어도 욕 먹겠는데 이건 진짜 노예 123이구만 알겠습니다. 일단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마이크 꺼주시고 감사합니다. 일단 먼저 버드넷님 우리 세이탄 버드넷님의 의견으로는 엘리트 카드 하나 나우의 영웅석 하나 블론이 호루라기 하나 해가지고 엘리트 카드로 갖다 애를 생성해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나우 영어석 하나랑 해가지고 펫 소환해서 해외로 보내서 돈을 벌어오겠다 라고 지금 버드님께서 했고요. 네, 등 뒤에서 안 찌르면 다행일 듯이라고 하는 게 맞고요. 자 밀레시안 탈님 마이크 한번 켜보겠습니다. 자 베르님 네 안녕하세요 베르디아나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한번 어떤 아이템 세 가지를 가지고 나올 겁니까? 저는 가루의 스쿠터 하나랑요. 스쿠터 하나, 가루, 오케이. 그리고 로맨틱 낭만 비행 액션 카드 하나랑. 좋아. 아드니엘의 뿔필이요. 아드니엘의 뿔필이 갑자기 아주. 아 잠깐 갑자기 너무 세졌는데 갑자기. 아 좋습니다. 자 들어볼게. 자 일단 뭐 처음 거 두 개는 알겠는데 자 처음 거부터 다시 얘기해볼게. 자 어떤 거? 가루의 스쿠터는 뭐에 쓰는 거죠? 자 여러분. 면허를 따고 싶은데 면허 따기 어려우시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다루의 스쿠터. 내가 운전하기 싫다. 다루가 운전해 줘라. 어디든 달려간다. 갸루는 운전면허증 필요 없나요? 아 그럼요. 아 필요 없다고요? 필요 없다고? 이미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네네. 이 다루는 그 무임금 노동을 이제 또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여기 왜 이렇게 다 해적단 뭐 인신매매들이 많니 이렇게 또 좋습니다. 자 갸루를 일단은 뭐 대리운전 해가지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네 그쵸 그 다음에 로맨틱 낭만 비행 액션 카드를 골랐는데요. 네네 네.
연인들과 데이트를 하잖아요. 네네네. 네. 아 근데 어디든 날아가고 싶다. 버스 타고 가고 차 타고 가고 그런 거 싫다. 네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로맨틱 낭만 비행 액션 카드를 딱 건네주는 거예요. 아 건네주는 거야? 본인이 안 쓰고? 아 전 애인이 없기 때문에. 아니 건네준다고? 이거 너무 천사와 이거 악마를 너무 왔다 갔다 하는데? 아니 네네. 그걸 또 준다고 로맨틱 또? 로맨틱 낭만 비행 액션 카드를 딱 쓰고 이제 그 사랑하는 사람과 손을 잡고 하늘로 올라가서 멀미와 사랑이 함께하는 액션을 취하고 이제 네. 어디든 놀러 가는 거죠. 이제 날아다니는 거다. 사랑하는 사람과 연인과 함께. 그쵸. 어 거기서 이제 그 함께 나게 해제하면 그러면 떨어 죽겠는데? 손 넣으면 떨어지는 거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마지막 거가 제일 궁금했어. 자 아드니엘의 뿔피리. 아드니엘의 뿔피리도 진짜 별 뜻이 없었는데요. 네. 막 직장인들도 그렇고 회사 그 학생들도 그렇고 아 회사 가기 싫다 학교 가기 싫다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드니엘의 뿔피리를 딱 한번 불고 학교나 회사 한번 부숴주고 나는 도망가고. 아 본인은 도망가고 회사는 부수고 상사는 죽고 지나가던 가족들도 사망하고. 아주 그냥 여기 뭐 누가 더 악마인가 대전하는 것 같아 이거. 알겠어요. 나만 살면 돼. 누가 더 사탄인가? 누가 더 악마인가? 어떤 사람이 더 나쁜가 대전하는 것 같은데 일단 베르덴에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아 그냥 의견 감사드리고요. 말 꺼주시고요. 아니 진짜 뭐 희극소 광대 희광. 예. 아 말해보세요. 희극소 광대예요. 예, 희극소 광대입니다. 키워 있다. 자 본인 그러면 아이템 어떤 거 세 가지 어떤 거 원하십니까? 아 제가 좀 죄송하게 망했는데 앞에서 다 나왔어요. 아 다 나왔다고요? 아 지금 아니, 이거 아... 이거 진짜 뭐 사탄들 서로 생각하는 게 똑같은 건가 이거? 아이 그래서 급하게 조금 생각한 게 혹시 네. 진짜 아무 템이나 상관없나요? 아 아무 템 상관없습니다. 예. 아 그러면은 조금 빠르게 수정을 해서 네. 일단은 처음에 사랑의 휘슬. 사랑의 휘슬이 뭐죠? 죄송한데 그건? 그 불면은 모든 근처의 사람들이 이제 사랑의 모션을 띄우는. 아 이거 하는 거 이거? 오케이 오케이. 마법 같은. 그리고 원격 은행 이용권 하나. 원격 은행? 그거는 굳이 없어도 되지 않아 지금 근데? 지금 핸드폰 어플 뭐 토스 뭐 카카오뱅크 다 있잖아요. 오케이 일단 좀 더 들어봅시다. 다 마지막 거. 아 원래는 진짜 이게 마지막 하나를 순간이동책으로 하려고 했는데 앞에서 너무 나와서 재미가 없네요. 아 이건. 그럼 두 개만 합시다. 앞에 거 두 개만 먼저 얘기해봅시다. 뭐 그럼 사랑의 휘슬 이제 이거는 솔직히 재미로 좀 넣었는데 근처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인싸로 만들 수 있는 아이템 아닙니까? 인싸로 만들 수 있는 아이템이다. 어디가 쓰려고요? 딱 사랑의 휘슬 있다 이거 이따 어디가 쓰려고? 일단은 뭐 영상 찍을 때는 좋지 않겠습니까? 영상 찍을 때 유튜버가 단체로 이제 어디서나 불면은 모든 사람들이 강제로 머리 위에 하트를 띄우게 되는 아주 멋있는 장면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아 그거 GP가 와서 불면 대박이겠다. GP, GOP가 와서 불면은 북한군이랑 우리나라군이랑 서로 사랑해야 할 거 아닙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또 이제 여기로 오면은 방송 매체 같은 걸 이제 많이 타게 되면은 이제 엄청난 많은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전파가 아주 큽니다. 방송이 많을수록 그 소리만 들려도 이제 전부 다 사랑해 하니까. 그렇죠. 아 그러면은 그 공동병기 구역에서 이제 서로 사랑해 남한군인 북한군인 할 수 있고 또 어딘가에서 서로 총질하던 사람들도 이제 사랑해 할 수 있고 그죠? 그렇죠. 아주 용도가 무궁무진합니다 이거. 아 군대에서도 서로 같은 사람 생활관 사람들끼리 사랑해 하고 좋습니다. 자 오케이 자 그건 좋고요. 다음 게 뭐였죠? 원격 은행 이용권 하나입니다. 이거는 좀 의아인데 원격 은행 이용권은 뭐에 쓰려는 거죠? 사실은 제 L인 은행에 가득 채워놓고 가져오려고 하는 용도로 하나 넣은 겁니다. 아 현실로 이제 옮기는 거 서버 이전. 그렇죠. 제 캐릭터 은행을 이제 마음대로 안에 걸 마음대로 빼올 수 있다는
네. 한 번이지만 거기 안에 만약에 생각해 보시죠. 금괴가 가득 차 있다면 대리에서 쓸모가 없지만 금괴 네. 지금 여기 한국 딱 들고 하면 그냥 떼부자 되는 거예요. 오호. 얼마나 값어치가 높은 아이템입니까 이게. 아 이거 너무 이거 좀 약간 사기인데 역시 그 금괴 꽉 채우면 이거 완전 진짜 금괴 2,000톤 200톤인데 완전 이거. 어? 그렇죠. 아 일단 그거는 단일 매체로 쓰는 오케이 일단 알겠습니다. 원격 은혜 근데 앞에 거 다, 뒤에서 이게 뒤에서 할수록 불리하다니까 이게 또. 앞에 좀 나와가지고 그래 이거 먼저 하면 뭐 좀 매 먼저 만다는데 이 뒤에서가 더 불편한 거야. 일단 광대 감사합니다. 의견 고맙습니다. 예예 예. 좋습니다. 제가 이제 마이크 키울게요. 좀 괜찮나요? 네 제가 오케이. 계속 킬게요. 좋습니다. 자 마향님은 어떤 아이템 세 가지를 가지고 나오겠습니까? 앞에 것들이랑 중복 안 되나요? 어 저는 앞에 거하고 중복이 딱 하나만 돼요. 사실 네 예 지금 첫 번째로 저는 네 5만 골드짜리가 가득 찬 금화 상자나 아니면 금화 주머니 딱 하나. 어 5만 예, 골드짜리 가득 찬 금화 주머니 하나. 예 사실 말하자면은 여러분들이 금화 1골드가 얼마 안 할 것 같은데 일단 1800년대 소벌인 금화 기준으로 1골드에 36만원입니다 5만골드를 봐요 그럼 약 180억이에요 그럼 그거 180억이에요 일단은 그 주머니 하나가 180억입니다 오 그것도 유물이라고 해서 팔면 되잖아 막 그 금괴가 아니라 예 그렇죠 오 이게 유물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인센티브를 더 붙여가지고 팔면은 여러분 그래 아 이거 광대님에서 약간 업그레이드했는데 광대님 그 후속을 생각 못했네 이거 밀수면 다 이 금괴 다 압수됩니다 이거 근데 마양님은 이제 금괴가 아니라 골드로 그렇죠. 가져와서 이제 그 뭐지 그 정해진 거 등록 안 된 거 그걸로 일단 피해가 꽂죠 다음 거 예, 그 다음 거는 아 얘기가 나왔는데 다이아몬드 10cm 그거 딱 하나면 충분합니다. 어. 다이아몬드 10cm 몇 캐럿입니까? 약 16캐럿 정도 됩니다. 다이아몬드 가격이 10cm. 얼마입니까? 330원입니다. 330원. 야, 그걸 또 지금 알아왔어, 그걸 또? 아 열심히 찾아왔죠. 예. 와, 330억이에요? 예, 330억에 현재 팔렸다고 합니다. 아. 예, 그러면은 그게 얼마입니까? 지금 여러분 벌써 600억 벌었어요. 이 돈으로 예? 못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과장님, 어? 네. 예, 불로 소득세 3분의 1 가져가겠습니다. 220억 아. 내세요. 아, 괜찮습니다. 제가 그래서 준비한 게 하나가 더 있죠. 어, 뭔데? 바로 낭만 비행 쿠폰. 이걸로 하늘 날아다니잖아요. 네네. 여기에서 장점이 뭡니까? 하늘을 날아요. 네. 근데 그렇죠. 인간이 맨몸으로 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못 날죠. 근데 이거는 맨몸으로도 사람을 하늘로 날 수 있게 해줘요.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이걸로 뭐 합니까? 액션캠을 찍어요. 유튜버로 전향을 해요. 그 다음에 광고 수익을 나한테 다 받아요. 아니 근데 지금 아니 날면서 유튜브를 뭘 찍겠다는 거야 지금? 이제 비행을 하면서 내가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여러분 이거 보이십니까? 아무런 장치도 없습니다 하면서 구독자를 다 뽑아내고 이제 어? 딱 이제 보는 시청 수도 다 뽑아내고 이제 광고를 붙여요. 광고를 붙이면은 이제 거기서 수익이 짭짤하게 오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막 아니 돈을 그렇게 벌어 왜 이렇게 돈 벌라는 사람이 많아? 돈을 그렇게 벌어 또 돈을 벌겠대. 어? 돈을 벌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학교 안 가도 됩니다. 회사 안 가도 됩니다. 돈만 있으면은 제가 집에서 뭘 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진짜 예, 결론은 쉽습니다. 돈 진짜 오졌다 진짜 돈 또 올랐다. 세상은 돈이 최고입니다. 돈이 집게 사장처럼 살아도 됩니다, 여러분. 자, 알겠습니다. 자, 마양님 말 꺼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아니 뭐 다 돈 또 올랐어 이거. 어? 이 결국 다 돈이잖아. 뭐 결론 돈 다들 돈 또 올랐어. 돈이 그렇게 많은데 왜 또 돈을 벌라고? 맨날 치킨 시켜 먹을 수 없고. 어? 아이고. 갑자기 키퍼진의 날개신 가지고 와서 달리기 선수하면. 아 이거 에바지 야 그럴 거면 저거 아이고 야 파도의 진정 가져와서 무슨 달리기 선수야 그래도 안 될 걸 그래도 우사인 볼트한테 그래도 못 비빌 걸 그래도 어 그래도 안 될 걸 아 땅 주인 되자 아니 왜 자꾸 돈이랑 아유 이렇게는 일단 천원 넘게 감사드리고요 아 여기 돈의 영역을 니는 좀 순수한 의견 안 되겠다 바꾸자 다시 자 여러분들 다시 주제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여러분들 개인 사심이 아니라 좀 약간 순수하게 어 좀 가지고 나와서 자기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거 돈과 관련된 거 이거 빼자 알았지? 그 세 가지 아이
마비노기 아이템 세 가지. 그러니까 가지고 나와 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본인이 행복해지는 걸로 아이템 세 가지를 좀 합시다. 알았죠? 자, 제가 먼저 여러분들 제가 먼저 의견을 좀 말해 볼게요. 일단은 제 생각에는 방금 제가 그 말했던 거 낭만 농장 개관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낭만 농장 개관권을 가지고 가지고 내 개인 땅을 만들어서 거기서 농작물 하고 집도 있고 그 주택도 있고 살면서 놀면 얼마나 좋습니까? 낭만 농장 개관권 일단 그거 하나 가져가고요. 메이드나 집 사 가져오자고. 돈을 가져나 행복한데요. 아, 제 자기 생활에 좀 약간 도움되는 쪽으로 해보자 좀 약간. 이 사람 진짜 안 되겠어 이거. 이거 돈 진짜 인간 욕망은 어쩔 수가 없다. 주위가 허업을 파인 게. 그 다음에 난 뭐해? 난 좀 재밌는 거 좀 가져오고 싶네. 나는 좀 재밌는 거. 저는 또 일단 낭만 농장 그거 하나만 있으면 방송할 수 있고 거기서 그냥 소리 지르면서 놀 수도 있고 이러단 말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난 확실히 탈 것. 방금 탈 것이 있으면 좋긴 좋을 것 같아. 그냥 좀 약간 근데 날아다니면서 지상에서도 좀 이렇게 빠른? 지금 순간 생각난 건데 우리 올스테 토템 가지고 와서 끌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류크치님 1,000원 감사드립니다.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올스테만 가져오면 내가 지금 굉장히 또 막 업되는 거죠. 펌핑 되고 낭만 농장 건식화도 밥차. 아, 밥차가 있구나. 밥차 괜찮네 진짜. 밥차 진짜 괜찮다. 밥차 가지고 나오고 싶다. 나 두 번째는 밥차 가지고 나올래. 먹을 수도 얼마나 좋아. 먹을 것도 있고 날아다닐 수도 있고 땅에서도 빠르고 차고 운전면허 있어. 그럼 차 그것도 운영 허가 된단 말이야. 그럼 또 그 다음에 하나만 반신 능력은 그 아이템이 아니잖아. 그냥 하나 또 뭐가 좋을까. 하나가 더 있으면 좋겠는데. 푸드트럭 밥차가 캠핑엔 진짜 밥차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돈을 원해요. 야 돈과 관련된 건 좀 빼 좀 진짜. 왜 이렇게 돈이 많아 돈이 이것도. 그러면 마지막 하나만 또 골라보면은 난 그래도 역시 순간이동이 너무 좋을 순간이동책이 너무 좋을 것 같아. 난 진짜 내가 여행 갔던 나라를 또 한번 가고 싶거든. 아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순간이동책보다는 밀람날개를 가져오고 싶은데 밀람날개 한 번밖에 안 되잖아. 그지? 그게 좀 아쉽다. 순간이동책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가서 밟고 거기 등록시켜야 되는데. 그지? 아 좀 아쉽다 오늘. 일단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저는 가져오고 싶습니다. 미립국이니까 그러니까 아 맞네 미립국이 하지 나중에 돌아와서. 아 내가 뭐 근데 뭐 가가지고 뭐 이렇게 돈 벌라고 가는 거 아니고 그냥 돈 좀 돈 소소하게 챙긴 다음에 거기 가서 그냥 막 생각나는 맛집 있잖아. 일본 같은 데 내가 거기 갔던 맛집 맛집 생각나는데 점심 뭐 먹을까 한번 갔다 와야겠다 해가지고 딱 순간이동책 펼쳐가지고 딱 일본 후쿠오카 이치라 라멘 가가지고 딱 라멘 먹고 오고 얼마나 좋아요. 불법 체류자 괴대요. 아이 뭐 그 여권 할 일 없으면 상관없지. 아본도 좋을 것 같다. 아본도 좋을 것 같다. 아본? 아본 날개? 수님 KJW님 어서오시고 수님은 또 뭐죠? 순간이동 인프. 순간이동 인프도 하나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순간이동 책상 미립국으로 잡혀감. 아본의 날개 크리스탈 루돌프 호러에 가져 투명한 인간의 입시다. 뭔가 의도가 약간 순수치 않은 느낌인데 파도의 나침판은 뭐 했으려고. 좋습니다. 자 이제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 의견 들어볼게요. 자 이번엔 좀 약간 순수하게 그 약간 우리가 본인이 행복해지는 측으로 쪽으로 약간 돈과 그런 거 제외하고 누가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까? 누가 어떤 버드네님 좋아요. 님 어서 오시고요. 자 버드네님 마이크 한번 켜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아 우리 또 세인트 버드네님 오늘 또 어떤 의견 가져왔는지 자 어떤 건지 제가 말 확실하게 드렸죠? 그러니까 뭐 아 이제 네. 퓨어한 순수한 의견. 퓨어한 순수한 네. 좋습니다. 어떤 아이템 세 가지죠? 처음에는 그 이번에 이벤트를 받았던 추억을 타고 날아온 편지를 먼저 받고 싶습니다. 오 로나의 편지 페스티아 갈 수 있는 거죠? 네. 네. 두 번째는 친구 소환 캡슐입니다. 친구 소환 캡슐. 오 좋아. 네. 자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믹 펫을 갖고 싶습니다. 미니 휘슬? 미믹. 예. 아 미믹을 데리고 다닌다. 오케이 좋습니다. 한번 예. 자 어떤 데 쓰려고 하는지 들어봅시다. 한번 자 말해보세요. 한번 일단 추억을 타고 날아온 편지 그 로나의 편지를 받으면은 일단 페스티아 거기로 날아갑니다. 아 그죠. 로나가 있는 곳. 그리고 거기서 이제 페스티아로 가서 이제 친구 소환 캡슐로 이제 같이 놀고 싶습니다.
친구를 소환해서. 어, 웬일이야? 웬일이야? 어, 좋아. 오케이, 좋아. 친구 소환 같이 논다. 좋아. 그다음엔 그리고 미믹은 솔직히 다른 생각은 없었는데 미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물건을 먹으면은 이제 촉 뭐 그 동상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어떤 네. 뭐 생물을 하든 뭐 뭘 하든 뭐 좀 동상처럼 만드니까 네. 이제 좀 그런 걸 하고 싶어서 친구랑도 같이 탈 수 있고 이제 돌아 같이 미믹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좀 값진 경험이 있으니까 그냥 위에 올라타는 게 아니라 미믹 안 속으로 들어가서 네. 이제 그 상태로 움직이는 겁니다. 저는 그러면은 페스티아로 네. 날아가서 친구를 소환한 다음에 미믹을 같이 타고 그 페스티아를 돌아다니면서 같이 이제 게임도 하면서 즐길 것 같습니다. 오, 아 나는 솔직히 지금 나도 시청자분들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거 생각할까 친구 소환해서 친구를 사람 석상으로 만드는 게 아닌가 아, 지금 약간 이거는 우리가 약간 예상이 달라진 느낌인데 나도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어. 막 버드님이 좀 아 좀 안 좋은 친구를 소환해서 석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정말 퓨어하고 순수한 답변이 나와서 네 마음에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네 오케이 그럴라는 거 아니죠? 절대 뭐 미믹 타고 다니는 거죠 그냥. 타고 다니고 진짜 막 만약에 된다면은 막 범죄자들은 진짜 석상으로 만들어 버리고 범죄자들 석상으로 만든다. 예. 그건 좋다. 그건 좋다. 그건 인정합니다. 응? 이제 석상으로 정말 만들어. 정말 이번에 진짜 천사가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이미지가 아, 알겠습니다. 이미지가 참 무섭다고요. 네, 의견 감사드립니다. 꺼 주시고요. 알고 보니 다크 소울 미믹이었고 설마 희극속 광대? 돈을 빼야 저 돈을 네, 돈 빼고 아이 좀 사람아 진짜 좀 어 퓨어한 거 오케이 마이크 해봐 오케이 자 호 아 자 광대님 예 아 질문 이해하시죠 퓨어하게 퓨어 알겠습니다 아 자 돈 안 돼 뭐 개인 사적 이득 이런 거 안 돼 어 근데 개인 사정은 어떻게든 이득은 되는 거잖아요 일단 한번 들어볼게요 자 뭐 어떤 아이템 세 가지를 이번에 아야. 가져올 겁니까? 아까보다 한참 필요합니다. 예. 일단 완전 회복 포션 하나 챙기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풍선 챙기겠습니다. 풍선. 어, 풍선 살아날 수 있는 5회권 풍선. 오케이. 그렇죠. 아 그리고 풍선 하나 더. 풍선 하나 더. 뭔가 네. 뭔가 수상해지는데 열 번의 목숨. 좋습니다. 자,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한번 자 처음에 아이템 뭐였죠? 완전 회복 포션이요. 자, 완전 회복 포션 왜 저거는? 일단은 순수하게 가기 때문에. 네. 어 일단 용도가 많습니다. 그 완전 회복 포션을 일단 들고 와서 저는 그 분석할 겁니다. 의뢰를 요청할 겁니다. 이걸로 세상의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분석을 요청할 겁니다. 의도 좋아. 의도가 엄청 좋지 않습니까? 오케이 의도 좋아. 오케이 좋아요. 자 분석 의뢰. 예 저희 일단 조금 슬픈 얘기긴 하지만 할머니가 치매가 있으십니다. 아 광대님이요? 아 제 할머니가. 아 아이고 네. 네네네. 치매가 있으셔서. 네네. 할머니가 치매가 있으신데. 네. 좀 그런 쪽으로 좋은 쪽으로 약을 개발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들고 오겠다고 한 거고요. 아 네 좋아요. 그런 그 완전 회복 포션 그런 거 좋다. 오케이. 근데 그러면 풍선은 뭐죠? 진짜 열 번 죽는다는 건데 뭐지? 열 번의 목숨이지 않습니까? 네. 일단 밀레시아는 뭐 계속 죽었다 살아났다 하는데. 네. 일반 사람들한테는 죽음이란 게 꽤나 무서운 이유입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어떤 사고에서도 대비할 수 있는 확실한 보험이지 않습니까? 어, 진짜 리얼 이거를, 보험이죠. 네. 예, 저는 이거를 10개로 분할해서 네. 그 가족이나 친지 좀 네. 중요하다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하나씩 선물로 줄 예정입니다. 아, 분해해서 아, 분해는 안 될 것 같은데 죄송한데. 그 하나에 5회짜리라서. 아, 무조건 5개입니까? 네네네. 하나에 5회잖아요. 5개로. 분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는 제가 가지고 하나가 중요해 이제 나머지 하나가 중요해 자 본인이 쓰고 자 누구한테 줄 것인가 어? 아 쪼개려고 했는데 누구한테 과연 광대님의 풍선을 가진 최후의 사람은 누구? 네, 어머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머님 당첨되었습니다 자, 이거 가족들한테 다 나눠주려고 했는데 안 되지. 아, 계속 달고 다니는 페널티가 있는데 확실히 그거 아시죠, 희극님 그거 하면은 풍선 옆에 이렇게 달고 다니는 거 알죠?
이쁜 걸로 가져가겠습니다. 등불. 어떤 거요? 이쁜 거 있지 않습니까? 등불 풍선 있지 않습니까? 등불 풍선. 아, 그거 계속 네. 달고 다니는 거 알죠? 이거 달고 다니면서 이거 좀 농담으로 말하자면 이거 장례식장에도 이거 들고 가야 되고 저기 공항에서 비행기 탈 때도 이거 들고 다녀야 되고 아시죠? 어딜 가도 들고 다녀야 돼 이거. 탈착 안 됩니까? 아, 탈착 되는데 괜찮겠어요? 네. 이거 이거 달고 있어야지 안 죽는 거 알죠? 예, 그래 뭐 위험할 것 같으면은 바로 날겠습니다. 아, 바로 날겠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이거 약간 그래도 점쟁이에서 필요한 의견 고맙습니다. 네, 많이 까주시고요. 자, 여행을 너무나도 순수한 제가 해보겠습니다. 마양님이 나오셨고요. 자, 마양님 한번 그럼 마이켜보시고요. 예, 안녕하세요. 자, 마양입니다. 너무나도 순수한 마약입니다. 네, 너무나 순수한 의견을 딱 준다 하셨는데 믿어도 됩니까? 예, 아, 정말 믿어도 됩니다. 정말 오케이, 좋습니다. 자, 어떤 거 아이템 세 가지입니까, 이번에는? 아, 저는 펫 세 마리로 할 거예요. 펫 세 마리, 동물 세 마리. 예, 첫 번째로 썬더드래곤. 네, 썬더드래곤. 오케이. 네, 썬더드래곤 있으면 뭐가 좋습니까? 발전기가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은 야 꺼 진짜 이거 야 이 양반들 진짜 장난하나 지금. 야 안 들어오대 야 아니 장난하냐 진짜. 아니 좀 순수하게 좀 의견을 하라니까. 썬더드래곤 발전기가 필요 없다? 세상에. 아, 다른 의미라고요? 아, 알겠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한번 제대로 말합시다. 자, 한번 들어볼게요. 한번. 자, 마양님. 아니. 예. 아, 정말 순수한 의도예요.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한번 끝까지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발전기가 필요가 없잖아요. 오케이, 그러면은 오케이. 이제 어디에 좋습니까? 제가 어디 여행을 가거나 막 캠핑 같은 거 할 때 있으면은 이제 전기가 필요한 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네. 전기를 계속 내뿜고 있는 썬더드래곤이 있으면은 네네. 예? 제가 이제 필요한 막 불빛이라든지 막 그런 식으로 쓸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 오케이. 예, 아, 괜찮잖아요. 예, 아니요 뭐 전혀 막 그 악독한 그런 게 없습니다. 알았어. 딱 알았어. 절반 정도 살짝 걸쳤는데. 네, 오케이 걸쳤어요. 오케이. 220볼트 드래곤 오케이 딱 걸쳤거든. 네, 220볼트. 자, 다음 네. 거 다음 펫 다음 펫 들어올게요. 자, 다음 펫. 네, 다음 펫은 파이어 드래곤. 자, 예, 들어보세요. 예. 추운 겨울날이에요. 추운 겨울날. 나는 너무 추워요. 그러면은 파이어 드래곤을 소환해서 껴안고만 있어도 얼마나 따뜻합니까? 예, 주변을 따뜻하게 해주고 예? 그리고 귀엽잖아요. 생긴 것도 오케이 예 오케이 괜찮아요. 오케이 이건 순수했어. 네, 오케이. 되게 순수했어. 예. 좋아 마지막 순수하죠. 예 마지막 아이스 드래곤. 자 아이스 드래곤 예 더운 여름날에 네 나는 햇볕 쨍쨍한 곳에 있어요. 그럼 아이스 드래곤을 소환해요. 네네네. 얼마나 주변이 이제 시원해지고 네. 그리고 심지어 브레스를 쏘면 얼음도 만들어내잖아요. 네네. 예, 더우면 이제 음료수 하나 사가지고 얼음 이제 딱 쏘게 해주고 네. 그 이제 깬 다음에 얼음 담아서 이제 음료수 시원하게 마시고 네. 얼마나 좋습니까? 이 세 마리면은 무인도에 떨어져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세 마리 괜찮다. 예. 좋아. 얼마나 순수합니까? 이거는 좋아. 이거는 정말 순수합니다. 약간 예. 약간 좀 이용한다는 느낌이 나긴 하는데 뭐 좋습니다. 그 정도는 약간 또이또이한데 처음에 솔직히 썬더드래곤인데 솔직히 발전기 이런 거 할 때 좀 약간 걱정했는데 끝까지 들어보고 걸쳤어. 썬더드래곤이 아슬아슬 쌀지. 근데 아, 자 한번 본인이 진짜 리얼 순수하게 진짜 완전 진짜 순수하게 이 세 가지 가져 나와서 되게 순수한 아이템들 사용하는 걸 보여주겠다. 아이디 뭐 있으신 분 계십니까 혹시? 순수한 분. 순수한. 마릴님이 이제 손을 들었어요. 자 먼저 마릴 손 들었는데 한 개 있어요. 오케이. 자 마릴님 아이고 마이크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마릴님 어떤 한 가지라 하셨는데 세 가지 필요 없어요? 네. 세 가지는 솔직히 좀 어렵고 한 가지만 딱 하면 되는 건데. 네네네. 완전 회복 포션. 완전 회복 포션. 네. 이게 보면은 네 가지를 줄여주는 거죠. 부상까지. 네네. 네, 근데 이게 제가 생각을 한 게 부상을 이제 치료한다는 건 이제 몸이 어딘가에 아프면은 다 낫는다는 소리잖아요. 네네. 제가 이제 허리 디스크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걸 먹었을 때 나을 수도 있고 그걸 가지고 나눠서 먹으면 네 아픈 사람은 치료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살짝 아 근데 이게 약이 1인분이라서 아 그럼 이제 나눠야죠 만들어서 나눠서 만들어서 나눈다 아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싸게 파는 거죠 아 야 꺼 진짜 아 진짜 야 진짜 하 믿을 사람 어디 없네 진짜 방금 제 판다면서 이 사람아 자 베르디아나님 마이크 한번 켜주세요 아 정말 피어하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네 자 뭐죠 네 아이디 말해주세요 자 이제 세 가지 먼저 말해주세요 세 가지 코코포 어떤 거요? 코코포펫 코코포펫 오 파판 그리고 조련지팡이 어떤 거요? 조련지팡이요 조련지팡이 오케이 그리고 대용량 축복의 포션 대용량 축복의 포션 오호 자 어떤 거죠? 얘기해보세요 한번 어 코코포를 선택한 이유는요 네 이제 귀여운 동물을 소지하고 싶지만 소재를 못 이제 금전적인 이유 뭐 그런 것 때문에 소재를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기분을 좀 덜하기 위해서 코코포를 딱 한 마리 두고 아 코코포는 귀엽다 네. 맞아. 예, 네, 그 이제 친한 친구와 또 네.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코코포 펫을 타고 네. 여행도 할 수도 있고. 어 좋다 좋다. 아 그런, 느낌 좋다. 그런 퓨어한 느낌으로. 아 느낌 좋다. 아 너무 귀여워. 얼마나 좋아. 코코포 한 마리 그리고 매년 가면 인기 많을 거야. 그쵸. 인싸가 될 수 있어요. 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조련지팡이는요. 조련지팡이. 그 길고양이나 길고양이. 강아지들, 네, 길 강아지들이 많은 지역이 있잖아요. 네네네. 뭐 키우다가 버리는 아, 사람들도 있고. 유기묘들. 예, 유기묘나 유기견들을 위해서 이제 조련지팡이로 딱 조련을 해가지고 네 해가지고 네, 딱 큰 큰 농장이나 그런 데서 키울 수 있는 아 큰 농장 머리, 이렇게 들어가서 네 뭐 안락사도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늙어 죽을 때까지 키울 수 있게 코코포랑 조련지팡이 네. 자 마지막 건 뭐죠? 대용량 축복의 포션은 그래 이건 궁금하다 대용량 축복의 포션 어 대용량 그 에린에서 이제 장비나 옷 같은 게 뭐 사냥을 하다가 혹은 자연 풍화로 인해서 네. 내구도가 깎이잖아요. 그죠 그죠. 우리도 이제 뭐 옷을 뭐 계속 입다 보면은 해지고 신발도 밑창 다 까지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것을 좀 더 느리게 좀 더 늦추기 위해서. 대용량 축복의 포션을 딱 한번 바르는 거예요. 축포를 컴퓨터에 쏟으면 컴퓨터 오래 쓸 수 있을까요? 궁금한 게. 어 CPU 부식돼서 고장났을 거예요. 아 그럼 본인은 어디 쓰시라? 대용량 축포 딱 있어. 옷에 그냥 쓰려고 그냥? 네. 그냥 새로 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가? 아니. 그게 내 말은 그러니까 본인이 엄청 뭐 막 엄청나게 막 아 이 옷은 진짜 20년 동안 가지고 있을 거야 그런 옷이 아니면은 쓸 일이 에이, 있을까? 옷뿐만이 아니라 막 자기가 소중히 간직하고 싶은 막 그런 물건들도 있잖아요. 아 그런 것들을 이제 딱 축복의 포션을 발라가지고 더 오래오래 소장하고 싶고 그런 로망. 아 그래 그 아, 너무 좋다 그렇게 말해야지 아 좋네 아 추억의 아이템을 솔솔 추억의 아이템에 솔솔솔 이제 축포 발라주면 오랫동안 쓸 수 있다 아 좋은데 네, 이건 좋다 아 축포를 네. 이런 의견을 원했어 아 너무 좋았어 덕분에 아주 그 마음이 아주 힐 지금 굉장히 짠해졌어요 너무 좋았어요 버디아님 아 일단 수고 더 이제 수고하시고 이제 말 걸시고요 아 그래 이런 의견이 좋았다. 성수를 딱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막 그 사진 찍자 한번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로 한번 해줄게. 원하는 걸로. 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로 딱 마지막으로 한번 해줄게. 자 이 세 가지면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자기가 누구보다 세상에서 재계부자 그냥 이건이 뛰어넘는다. 삼성 이재용 뛰어넘는다. 그냥 스티븐 잡스 자 그 마이크로소프트 저 빌 게이츠 뛰어넘는다. 이 세 가지만 가져와서 이걸 사용하면은
만수로 그냥 다 뛰어넘은 거 쌉 가능이다. 이 세 가지 아이템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돈, 돈 철저하게 돈 위주로 재화 위주로 한번 이제 생각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저 먼저 생각해볼게요. 일단 저를 먼저 생각해보면 이 세 가지 딱 세 가지만 들고 와서 만수루 정도 싹 빠르는 아이템이 뭐가 있을까? 세 가지 세 가지가 뭐가 있지? 나는 생각해보면 확실히 그 완전 회복 포션 하나 가져와가지고 제약회사에 맡기면은 진짜 기똥차게 돈 많이 벌 것 같긴 하거든. 진짜? 리얼? 그거는 인정해. 그래서 완전 회복 포션 하나 들고 나와서 제약회사를 하나 차리면 돈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의외로 아 님들 의외로 이런 거 가능하지 않을까? 엑스로드를 하나 가지고 나와가지고 석유지대를 해가지고 석유를 파는 거야. 온천이라든가 석유를 탐사하는 거야. 엘로드로 갔다가 그러면 나 돈 되는 거 그냥 시간 문제 아닙니까? 그냥 부자 되는 거 그냥 쌉 가능 아닙니까? 그러면 진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뭘 가져올까? 마지막으로는 어떤 아이템을 가져올까? 모험가의 엘로드. 오케이. 모험가의 엘로드를 딱 가져오면 더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거 어때? 여러분 이거 어때? 이거 괜찮다. 님들 아 티링 가시고 이거 어때? 변신 그 드림캐쳐를 가져놔가지고 아 근데 이건 좀 랭크 높아야 되는데 만약에 랭크가 높다면은 변신 그걸 가져와가지고 내가 네이드로 변신을 해가지고 유튜브로 찍는 거야. 아 근데 이거 너무 좀 별론데. 요거 좀 별론데. 이거는 환포가 있구나. 아 천재네. 환포가 있네. 환포 몸이 신체가 20살로 이제 돌아가는 포션. 그걸 또 제약회사. 결국엔 제약회사네. 결국엔 돈벌이는 제약회사다. 결국에는 환포랑 환포라든가 이제 신체가 돌아가는 포션 해가지고 키가 어려지는 포션 해가지고 제약회사를 하는 게 제일로 돈을 많이 번다. 오졌다. 마비돈 금으로 되어 있어 돈 갖고 나는 갑이다. 아이 돈 갖고 나는 게 너무 1차적이잖아. 근데 밥차로 포장마차에서 장사로 돈 벌기용. 그러면 이제 수집 안 되죠? 그러면 이제 백종원 씨 와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장사 접어야 돼요. 이럴 것 같은데 분석이 안 되면은 기승전 제약회사 환생해서 만수로 자식을 태어나서 아, 그걸 또 그렇게 한다고? 자 일단 한번 이제 의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의견 나누기 전에 먼저 새로 오신 분들의 의견 먼저 한번 얘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김먹은님이랑 한구님이 오셨는데 돈 갖고 나오는 건 너무 1차적이잖아. 자 김먹은님 좀 이따 다시 해볼게요. 자 마이크 꺼주시고요. 좋습니다. 자 한구님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구님 마이크 켜주세요. 여보세요? 네. 자, 네. 자 동철이님. 네. 자, 네 좋습니다. 어떤 아이템 세 가지를 가지고 나오실 건가요? 어떻게 쓰실 건가요? 일단 아이템 세 가지. 순간이동체. 오케이, 순간이동체. 레드의 코스톤. 뭐라고요? 힘이 올라간 레드의 코스톤. 아, 오케이. 아, 물론 그거는 다 자기 돼 있어야죠. 좋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갖고 온 이속신. 이속 뭐라고요? 날개신. 이속 대공이 된 날개신. 오케이, 자 이제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쓸 겁니까? 아 일단 순간이동책은 뭐 현대인 중에 빠질 수 없는 꿈이니까 괜찮죠. 뭐 네. 어떻게 써도 그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세 가지 지역을 자기가 원하는 지역을 항상 저장할 수 있고. 네네. 그러니까 이동책은 제가 출퇴근할 때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출퇴근할 때 쓴다고요? 네. 아 지금 돈 뽑으시죠 지금? 아니요 돈 안 뽑았습니다. 계좌이체합니다. 계좌이체한다고 돈 보내고 계시네. 저장을 해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서울 한 군데 저장해놓고 지방 한 군데 저장해놓고 돈 버는데 정말 진짜 돈 버는데 쓰시는군요. 근데 그걸로 이재용 형을 이기는 건 좀 쌉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두 번째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에코스톤. 체력의 에코스톤 빨간색. 에코스톤. 스포츠스타 얼마나 돈을 많이 법니까? 마비노기에서 체력은 곧 힘입니다. 네. 그런데 그 에코스톤에 컴뱃 20렙 세공이 되어 있다고. 그렇다면 네. 컴뱃 20렙. 싸우고 나서 K1 나가는 거죠. K1 네, 나가서 그런데 나가서 돈을 모으는 거죠. 파이트 머니 받는다. 그럼요.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아 저 근데 하는 건 그
체력이 올라가고 그 컴뱃만 찍는 거는 그 K1에서 이게 다 스매시 카운터 이렇게 그분들은 막 2단 3단인데 한국님은 평타 데미지만 올라가잖아. 평타 데미지만 그냥 이거는 한 대 때리면 이기지 않습니까? 한 대만 때리면 이긴다. 네, 한 대를 맞아줄 거야 얘들이? 아, 20대 맞고 한 대 때리면 이기는 거죠. 아, 20대를 버틸 수 있어요 근데? 네. 아, 또 맞다 보면 버텨지겠죠. 아, 실바 20대 가능합니까? 쌉 가능합니까? 맞는 거? 실바 20대요? 네, 실바. 점점 당당하게 하는 시대인 것 같아. 실바한테 20대 맞고, 아, 10대 맞고 딱 한 대만 때려서 이긴다 가능합니까? 쌉가능이죠. 쌉가능. 쌉가능하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대 맞고 딱 한 대만 때리면 된다. 좋았어요. 마지막 컷. 마지막 하나. 자, 날개신. 날개신은 손벌이 아닌데요. 제가 그냥 이속 버프라 가져오는 건데요. 아, 이속 버프로. 네. 제가 이속 버프라서다가 가져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굳이 돈 벌 필요 있나? 철저한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알겠습니다. 자, 본인의 사리 스타일을 위해서 자 집에 어여 네.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잘 들어가세요. 네. 자, 마이크 꺼주시고요. 좋습니다. 자, 앤더스 실바한테 10대 맞고 한 대만 때리면 이긴다는 우리 한군님의 의견 잘 들었고요. 10대 버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잘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마렐레님이 자 계속 말해보세요. 일단은 이게 무조건 개당 한 개죠. 뭉텅이가 아니라 한 개. 무조건 한 개. 무조건 한 개. 네. 그러면은 다른 것들 포기하고 이제 완회포 두 개. 완전 회복 포션 두 개. 그리고 다이어트 포션 하나. 다이어트 포션 좋습니다. 이걸로 돈을 어떻게 버는지 한번 봅시다. 한번 자 얘기해 주세요 한번. 네. 이 이제 솔직히 이제 서민들은 이제 자금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거를 가지고 이거 완회포 하나를 가지고 샘플을 만드는 거예요. 샘플을 만든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슈퍼 리치들 이제 부자들 있잖아요. 네네. 만나기 힘들겠지만 이제 거기에 부자들 산 동네 있잖아요. 네네. 거기 가서 이제 완회포를 살짝 이제 약을 팔아서 파는 거죠. 약을 판다. 그러면 이제 그 돈이 생기잖아요. 네네. 어느 정도 자금이 생기면 그 돈을 가지고 일단 제약회사에 계약을 하는 거예요. 아, 제약회사랑 계약한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량 생산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어느 정도 주식을 사놓고 이제 딱 기다리는 거예요. 만들 때까지. 이제 시중에 이제 물건 시판이 나오잖아요. 네. 이게 요게 또 반응이 좋다. 그러면은 돈이 어느 정도 생기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물품 다이어트 포션은 또 이제 제약회사에 맡겨서 파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건 모르겠는데 네. 솔직히 다이어트 포션은 망할 리가 없어요. 다이어트 포션 절대 망할 리 없다. 아, 절대 망할 리가 없어. 이거는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어요. 오. 그러면 이 제약회사는 거의 막 넘버원 되는 거예요. 이제 탑3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약. 다이어트 포션 만드는 데가 네. 확실한 데가 없잖아요. 네, 다 말만 하고. 아, 전 세계 여자분들이 뭐 남성분들도 있겠지만 네. 다이어트 포션 하려고 아주 환장할 겁니다. 자, 그럼 정리해보면 첫 번째 완포로는 이제 샘플 만들고 두 번째 완포로는 이제 제약회사 세 번째 다이어트 포션으로 이제 또 다이어트 해가지고 판다. 그죠? 그죠. 그러면 그쵸. 그럼 만수로 이기는 건 싹 가능합니까? 아, 만수로 그냥 비비 기적이며. 알겠습니다. 저 의견 감사합니다. 네, 마이크 꺼시고요. 자, 결국은 제약회사로 갔다 해가지고 돈을 벌면 된다는 우리 그 마를레님의 이야기였고요. 네. 자, 베르님. 어떻게 어떤 아이템을 가져와서 돈을 벌 겁니까? 저도 펫으로 가져올 건데요. 펫으로 가져오겠다. 네, 펫 세 마리만 가져올게요. 어떤 거 세 마리죠? 흑마, 청마. 자, 뭐라고요? 뭐라고 잘 못 들었어. 뭐라고요? 흑마랑 풍마? 아니요. 흑마. 흑마. 오케이. 검은 말. 흑마, 청마. 청마. 백마. 백마. 말 세 마리. 뭐 하시려고? 네, 경마장에 데려가서. 야, 진짜 이거 진짜 이거 너무 쩐다 진짜.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이런 사람도 있을까? 좋아, 들어보자. 경마장에 데려가. 경마장에 들어가서 이 말들은 세계에서 제일 빠른 말이다. 네. 얘네들만 있으면은 떼돈 버는 거는 따놓은 당삭이다 이러면서. 네네네. 말 그 사람들과 계약을 하는 거예요. 말 사 이렇게 누구? 네. 그 말들을 빌려줌으로써. 매달 막
몇백만 원씩 받고 받다 보면은 어느 순간 떼부자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 세 마리 가져와서 그 말들로 경매장에 팔아가지고 그걸 돈을 번다. 네, 경마장에 경마장과 계약해서 돈을 벌겠다. 정말 진짜 생각 상상치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비노기 절망편입니다, 여러분들. 자, 베르님 감사합니다. 마이크 꺼주시고요. 진짜 여러분 보였습니까? 이게 바로 마비노기 절망편입니다. 진짜 이 세상에 정말 사악한 밀레시안들을 모으고 모아놓은 게 바로 이곳입니다. 이 사람들 빨리 대북해서 다 빨리 데려가야 돼요. 지금 잡아가야 돼 지금. 정말 에바세바 엄청납니다 진짜. 버드 누구였지? 버드님 같았나 언제는? 다음 이야기한 버드님. 오케이, 버드님 마이크 한번 켜보세요. 네. 자, 버드님 그 준비되셨죠? 세 가지? 네, 준비됐습니다. 좋습니다. 네, 한번 얘기해 보시죠. 세 가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엘리트 영웅 카드 인간으로 세 장. 아, 이 사람 또 이거 또 세 장. 또 이거 또 진짜. 좋습니다. 자, 엘리트 영웅 카드 세 마리, 세 개. 네. 방금 제가 말했던 그 최악의 4탄 그 말 안 할라 했던 거 그거 말하려 하는 거 보네. 네. 아까 자,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좀 제로 영웅들이 다섯 네. 명이지 않습니까? 네. 뭘 할까 생각을 하다가 지금 딱 생각이 났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어떤 거 엘리트 카드 세 개를 가져올 겁니까, 일단? 일단 디바 재능으로 한 마리 뽑고 네. 일단 마크 한 마리야 이제 마리. 인건 취급도 아니지. 한 명. 그다음 이제 트레저 헌터 재능으로 한 명을 이렇게 세 마리 총 뽑습니다. 네, 오케이. 좋습니다. 트레저 헌터, 디바, 그다음에 어떤 거요? 마스터 셰프입니다. 마스터 셰프. 오케이. 세 개. 네. 디바 소울스타입니다. 네. 그러면 일단 음악 산업 다 점령합니다. 네. 일단 음악업 하나. 그런 다음에 이제 마스터 셰프 요식업 가능합니다. 네. 최정점에 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트레저 헌터 고고학으로는 1인자입니다. 네. 이걸로 엔터테이너를 하나 설립을 하면 그냥 삼성 발라버립니다. 만수로 발라버립니다. 음악이랑 요리는 이해되는데 고고학으로는 엔터테이너가 된다고요 이제? 예, 엔터테이너도 가능합니다. 그런 걸로. 박물관 같은 거에다가 이제 그런 걸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리고 그 셋으로 갔다가 이제 엔터테이너를 차리겠다. 그럼 예, 이제 처음에 자꾸 제약회사 얘기가 나와가지고 원래 처음에는 드루이드를 해가지고 제약회사를 따로 하나 만들려고 그랬는데 드루이드랑 너무 제약회사랑 무슨 의견인데 그게 또? 드루이드에 약초학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 야, 어디 안 죽네 진짜. 네, 드루이드 약초학인데 제약회사 너무 많이 나와서 또 생각하니까 이제 엔터테인먼트. 네. 와, 일단 대단하다. 셋만 가지고 있으면은 일단 만수로 발라버리기 싹 가능합니다. 아니 진짜 궁금한 게 진짜야. 그렇게 하면 버드님을 따르냐고 이 밀레시아 애들이. 그렇게 하면은 왜 안 따르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 진짜 이거 얘기하면 진짜 나쁜 사람인데. 이거 얘기하면 진짜 나쁜 사람인데. 저번 주에도 얘기한 것처럼 이미 끝났어. 말해요. 뭔데? 저의 소유기 때문에. 소유기 때문에. 예, 제가 창조자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애들이 창조자를 배신을 하겠습니까? 창조자를 배신하겠나? 예. 요즘에 안 좋은 부모도 경찰 가요. 어? 일단 그겁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없습니다, 쟤네들은. 와, 진짜 국적이 없는 걸 또 이용해서 또 이걸 또 이렇게 한다고? 야, 세상에 진짜 무섭다, 무서워. 진짜 밀레시안들이 절대로 마비노기에서 현실로 나오지 말아야겠다. 일단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엔터테이너 사여서 돈을 벌겠다는 우리 버드님의 의견. 예, 이 3사 엔터테인먼트만 있으면은 네, 그냥 만수로 따라 뛰어넘기 싹 가능하고. 싹 가능하고. 일단 제가 예, 싹 가능하고 일단 제가 최정점에 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회장으로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예. 네, 마이크 꺼주시고요. 님은 정말 그 이 인력으로 갔다가 써먹는데 약간 천도적인 재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한마디? 알았어요. 뭔데? 한마디 해봐요. 방금 전에 신도 이겨먹는 밀레시안이라고 그랬죠? 네네. 새로 태어났으면 메인스트림 아무것도 먹겠습니다. 나가세요. 나에서 끄세요. 괜히 이 의견 듣나 있나? 좋습니다. 자, 켜주세요. 네, 들리나요? 네, 들립니다. 자, 여보세요? 네. 자, 어떤 아이템 세 가지로 가져나와서 어떻게 돈을 버실 겁니까? 저는 일단 돈보다는 일단 인간은 너무 수명이 짧은 것 같아서 네네 엘프 캐릭터 카드
엘프 캐릭터 카드. 두 개 사고요. 오케이. 두 개 사서 남녀를 두 개 만들어서. 아, 두 개, 두 개를 가져 나온다. 하나 나오는데 하나는 뭐죠? 아이템 먼저 말하면. 한 개는 환생 포션요. 환생 포션. 오케이. 자, 말씀해 주세요. 테스트. 캐릭터 카드 엘프 두 개를 사서. 네. 엘프가 좀 막 만화 같은 거 보면 수명이 되게 길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사람은 100년 그 정도밖에 못 사니까. 네네. 신인류를 단층시켜서. 네. 그런 네. 그럼 환생 포션 어디 있을 거예요? 환생 포션은 로젠제님처럼 그 제약회사나 이런 것처럼. 네, 결국에는 한 일단 엘프 둘로 갔다가는 이제 그 신인류를 만들고 그 다음에 환생 포션을 이제 저거 제약회사에 넘기겠다. 네. 그 저희 제 설정상 밀레시안들은 저기 저기 저희 죄송한데 설정상 밀레시안들은 저기 자손이 없습니다. 안 나오는 거 알죠? 아, 근데 현실로 아이템 가져오니까 네 되지 않을까. 되지 않을까. 세상에. 아니 저기 죄송한데 밀레시안이 저기 무슨 닭인가요? 이 서로 교배 시켜가지고 무슨 어? 신인류 만들어서 뭐 하겠다 이것도 아니고 진짜 새로. 네 알겠어. 김홍원이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일단 마이크 꺼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정말 정말 다 끝났는데 이제 마영이 얘기해보세요. 마이크. 예, 안녕하십니까. 마약입니다. 자, 이 예. 어떤 세 가지를 어떻게 돈 벌지 아이템 세 가지 먼저 말해주세요. 예. 아이템 세 가지 저도 버드니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일단은 엘리트 카드를 저희가 세 장을 이제 가져옵니다. 네. 그래서 밀레시안 세 마리를 전부 다 전사로 키워요. 전사? 예, 전사로 오케이. 키우고 이제 훈련을 시켜요. 그럼 이제 버드니님이 네. 쌓아올린 엔터테인먼트, 제약회사, 그리고 이제 유물 전부 다 힘으로 뺐습니다. 힘으로 뺐으면은 만수르 쌉 이겼고 이미 예 빌게이츠도 쌉 이겼잖아요. 네. 그렇게 이겨놓으면은 이제 버드니님이 짱인데 그걸 힘으로 뺐습니다. 그럼 이제 다 제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세 마리 네. 키워서 데려가서 회사를 그냥 예 힘으로 쳐들어가서 이제 뺐습니다. 세 힘을 뺀다. 예 힘으로 뺐으면 이제 제가 이제 완벽한 부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저기 죄송한데 여기 예. 현대 시대에서 그런 게 가능합니까? 근데 이게 이거 괜찮아요. 버드네님 회사 뭐였습니까? 대한민국 시민 아니죠? 밀레시안이죠. 그러면 와 이걸 이렇게 또 이용한다 이거를. 아닌데 밀레시안은 밀레시안으로 뺏어야죠. 이름이 근데 다 그 사장이 버드네님으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CEO가 예 괜찮아요. 그러면은 힘으로 뺏었잖아요. 밀레시안이 여섯 마리잖아요. 네. 이제 제 겁니다. 아 여섯 마리 심지어 버드님 네. 것까지. 아, 네. 버드님 것까지 더 전부 다 제 겁니다. 예. 야 힘으로 다 뺏는다. 예 그렇습니다. 아 여기 무슨 버드님한테 위자료 좀 주면 되죠 뭐. 여기 죄송한데 여기 무법지대가 아닌데 여기 무슨 법치국가예요. 법치국가 여기 마약님이 쳐들어간다 해서 계약서가 뭐 저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나간 거 봐봐 저 또. 마이크 끈 거 봐봐 저거. 나가지 않습니다. 마이크 왜 껐어요? 아니, 마이크 괜찮습니다. 아니 그 법치국가는 그 네. 소속돼 있는 시민에게 네. 있는 거고 네 이제 인권이 뭐 현재 대한민국에 소속이 안 돼 있는 이제 밀레시안 네. 같은 경우는 아 인권이 없다고? 아, 인권은 만류 인권인데 인권은 예. 아, 예. 아 인권은 전 세계 인권은 다 공통 부분인데 인권은 주권이 국가 주권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 그렇죠. 일단은 뭐 국가가 없으면은 뭐 예. 아, 나는 솔직히 마영님이 그러면... 파이터를 키울 줄 알았는데 그걸 또 회사를 또 힘을 뺀다 하시네 또. 알겠습니다. 원래 현실은 네.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영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 네 퇴장하실 제가 기회 드리겠습니다. 퇴장하셨고요. 네. 자 법이라는 게 없습니까? 휴먼 날강도 사탄이 이건 좀 이건 법에 걸립니다. 현실적으로도 밀레시 속보 밀레시안 전사 총 맞고 죽어 총이 있고요. 로마에 가면 로마벌 따르라. 포켓몬 배틀인가요? 파병 보내는 건 줄 알고. 그 차라리 군대를 보낸다 했으면은. 아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희극속 광대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희극속님 마이크 한번 켜주세요. 예 광대입니다. 자 어떤 세 가지 아이템을 원해서 돈을 벌 겁니까? 자 세 가지 아이템 말해주세요 한번. 아 일단은 아드니엘의 뿔필이 하나 챙기겠습니다. 아.
됐습니다. 아드니엘 볼필이. 예, 그 다음 부류나크 챙기겠습니다. 부류나크, 그리고 축복, 아, 벨테인의 문장반지 하나 챙기겠습니다. 어, 벨테인 문장반지는 뭐에 쓰는 거죠? 벨테인 문장반지는 벨테인조 이제 견습기사들을 불러올 수 있는 그 반지입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세 가지를 어떻게 활용한 겁니까? 조합이 특이한데. 일단은 제약회사나 뭐 엔터테인먼트 사업 뭐 이렇게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또 돈을 벌 수 있는 사업 중 하나가 이제 무기 관련된 사업입니다. 토니 스타크. 자, 무기 관련 네. 사업. 네, 전쟁에 관해서 이제 많은 돈을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죠, 회사에서.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드니엘 뿔필이 이거 하나 있으면은 엄청난 억제력이 행사됩니다. 핵무기 저리 가라 할 정도의 위력이 있습니다. 와, 억제력이라는 단어 나왔어요. 오케이, 억제력. 예. 이걸로 돈을 벌 수 있을 겁니다. 충분히. 아, 이거 자체로 예, 이거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아, 이것만 가지고 있어도 이제 아드니엘 뿔필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전쟁 억제력이 되니까 이걸 팔아서 돈이 된다. 팔아서가 아니고 내가 써야죠. 아, 쓰는 거다. 이게 일단 한번 쓰이면은 거의 종교급으로 하나 단체를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오, 일단 그걸 그렇게 해서 억지력에서 돈 번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아이템 뭐였죠? 두 번째 아이템이 이제 부르나크였죠. 부르나크 뭐였을 거야? 부르나크 뭐였을 거야? 부르나크. 일단은 신도 죽일 수 있는 무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저를 이제 무기 산업을 하면은 굉장히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네네. 그러니까 저를 보호할 최강의 무기 정도는 하나 들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 무기 저를 지켜야죠. 부리나크 잘 쓰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위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있는 아이템 하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오케이, 맞아, 마지막 아이템. 마지막 아이템 벨테인의 문장반지입니다. 네. 이제 벨테인조 이제 견습 기사를 소환할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네네네. 제가 이제 무술 실력이 아무리 해도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일단 갓 태어난 밀레시안보다는 이 견습 기사들이 훨씬 셀 겁니다. 오, 논리 있어. 엄청 세죠. 당연하죠. 오케이, 제가 오케이. 지금 스택 키워놓은 것만은 몇인데. 오, 논리 있어. 논리적이야. 이들을 소환해서 충분히 부려먹을 수 있습니다. 위험한 임무나 인적 자원과 무기 자원 이 두 가지로 저는 돈을 벌 생각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돈 버는 건 아드니엘 풀필이고 나머지 두 개는 본인 보호용, 보디가드용 이렇게 쓴다. 보호 플러스 이제 인적 자원을 이제 어디서든 활용할 수 있겠죠, 사람이면. 인적 자원 어디 쓰게? 견습 기사는 이제 어디를 보내도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아, 어디로 보내도 유용해질 수 있다. 사람이 일단 돈이 벌 수 있는 용도가 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 자, 마이 꺼주시고요. 진짜 네, 여러분들 이제 저희 디스코드 죄송합니다. 이런 디스코드 토크쇼 제목을 바꾸겠습니다. 디스코드 토크쇼가 아니라 4탄 대결 토크쇼로 바꾸겠습니다. 저희 누가 자신이 더 나쁜 4탄인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고요. 오늘의 최고의 4탄을 뽑아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네요. 좋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오늘 토크쇼 이야기 나와봤고요. 오늘의 MVP 의견 한번 투표를 통해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견도 좋고요. 자, 일단은 우리 첫 번째 다 기억이 안 나니까 자, 오늘 MVP를 한번 채팅으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디스코드 토크쇼 오늘 제일 제가 정해줄게. 오늘 제일 4탄에 가까웠다. 이분은 정말 4탄 그 자체였다. 하시는 분들이 한번 제 투표를 한번 해주세요. 자, 누굽니까? 오늘의 MVP 토크쇼는 누구십니까? 자, 투표하면서 투표. 본인은 안 됩니다. 자, 채팅 한번 쳐주세요. 자, 마양님 하나 나왔고, 버드님 나왔고, 버드님 또 나왔고요. 버드님 나왔고요. 버드님 내 표. 다들 인성이. 네, 자, 버드님 고정 4탄. 네, 자. 또 자 여러분들 그 채팅 자 여러분 지금 시청자 보고 계신 분들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자, 버드님 나왔고요. 또 처음부터 안 봐서 몰라요. 결정이 어려울 정도고 로젠젠 나왔고요. 자, 버드님 제자 여러분들 좋습니다. 뭐 솔직히 더 투표할 것도 없겠네요. 좋습니다. 자, 다들 마이크 켜주시고요. 마이크 다들 켜주세요. 네. 자, 네. 오늘의 MVP 이제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의 최고의 4탄은 바로
버드네님이 2대 4탄이 되었습니다. 박수. 자, 레시안에게 인권이 없습니다. 자, 자 버드네님 한번 소감 말 들어볼까요, 버드네님? 아 이런 MVP도 주시고 정말 기분이 좋네요. 네. 기분이 좋네요. 앞으로 이제 밀레시아는 제 자켓을 좀 더 많이 굴릴 생각입니다. 이제 아, 좀 더 많이 굴릴 생각이다. 네. 아, 아 그러면 택배 상하차를 시킨다. 택배 상하차 당연히 시킵니다. 택배 상하차는 기본이다. 공사판 막노동도 갈 수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와 본본도다. 좋습니다. 자 한번 이제 여러분 이제 오늘 토크쇼는 이제 녹화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되니까. 아 오늘도 참여하신 분들 한마디 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처음 오신 분 먼저 해볼게요. 김모근님 먼저 한번 오늘 어떠셨나요 김모근님? 마이크를 처음 써봤어 제가. 네. 좀 어색한 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아 처음이니까 괜찮습니다. 처음이도 의견 잘 말씀해 주시고 좋았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김모근 다음에 또 오세요. 예. 좀 더 좋은 사탕이 되시도록 노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 맨 위에 베르님부터 얘기 들어볼까요? 한번 천천히 한 번씩. 오늘도 정말 재밌는 주제로 이야기해서 재밌고요. 네. 좋았고요. 이 버드네님은 있는 사탄이구나. 아, 알겠습니다. 자, 마양님. 예, 오늘 토론 참 재밌게. 했고요. 역시 이 세상은 돈과 힘이 최고입니다. 좋습니다. 자 버디님 넘어갈게. 아 버디님 한 마디씩 그냥 뭐 오늘 어땠는지. 네 오늘 이번에도 이런 토크쇼 자리 마련해 주신 젠제님한테 일단 감사 인사 또 한 번 드립니다. 네네. 그리고 제가 일단 사탄이 됐는데 2대 사탄이 됐는데. 네. 솔직히 또 한 번 말씀하지만 좀 방송을 재밌게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절대 저는 그 의도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분 얘기 들어볼게요. 네, 자 한구님. 한구님 마이크 안 되고요. 자 희극 아 되네요. 병아리 키우느라 바빠요. 수고하세요. 네, 자 번데 방송. 자 희극 소광래님. 예. 자 오늘 어땠어요? 뭐 오늘은 중간에 젠젠님이 이제 중대장으로 되지도 않으시고 아주 재밌는 방송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이제 제가 뭐 아무리 좀 머리를 좀 굴려봐도 네. 사람은 이제 타고난 게 있다. 이제 버드넴은 타고난 사탄의 기질이 있다. 이거는 아, 네. 제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게 돼,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아 타고나서 이길 수 없다. 본인은 역시 본인은 본능 그 제가 좀 순수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참여해주신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디스코 토크쇼 5화는 다음 주 일요일날 매주 일요일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인데요. 다음 주는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조금 땡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주제는 아래 댓글을 통해서 제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녹화 이제 종료하겠습니다. 자.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5화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그러면 로바!